자, 이게 FR 방식이고요. 이게 FF 방식이죠. 자, FF 방식에서 변속기와 변속기와 밑에 있는 자동 기어 장치를 일체형으로 만든 이 장치를 뭐라고 한다? 트랜스 엑슬이라고 이야기한댔죠. 그래서 FF 방식에서는 자동 기어 장치를 변속기 안에 같이 묶어서 이런 트랜스 엑슬로 사용하게 되고, FR 방식에서는 변속기 뒤에 추진축이 나오고 그다음에 종 감속 장치에 자동 기어 장치 같이 포함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FF 방식에 사용되는 트랜스 엑슬에 관련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실내 룸 승객 룸 실내 유효 공간 어떻게 한다? 더 넓게 가져갈 수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 공간을 활용해 다 모아놨기 때문에 추진축 필요 없으니까 승객 룸도 어떻게 그 추진축 높이만큼 더 넓게 가져갈 수 있고 실내 유용도 넓힐 수 있다는 얘기. FF, FR 비교할 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자동차 경량화로 인해 연료 소비율이 감소할 수 있다. 험한 도로 주행 시 조향 안전성이 뛰어나다. FF 방식의 특징이잖아요. 그다음에 양쪽 등속 좌재힘의 길이가 달라. 구동 시 혹은 제동 시 무게 중심이 틀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엔진이 위치하고 변속기가 위치함에 있어서 자동 기어 장치가 변속기 아래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당연히 엔진 쪽에 길게 연결되어 있는 왼쪽 바퀴와 반대쪽에 변속기 자동 기어 장치 이쪽이 변속기 쪽이죠. 변속기는 짧게, 엔진 쪽은 길게. 그렇기 때문에 양쪽 축의 길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한쪽은 길고 한쪽이 짧기 때문에 뭐가 이 자체로 봤을 때 회전할 때 토크가 틀리다는 얘기죠. 길이 차이, 축의 길이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차량을 막 출발시키려고 할 때나 급정지시키려고 할때 어떻게 차량의 좌우가 약간씩 틀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트랜스엑슬을 FF 방식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게 되면 모두 수동 변속기와 관련된 이야기도 다 끝이 났으니 단원평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변속기의 필요성이 아닌 것을 물어봅니다. 자, 자동차의 회전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자동차의라고 했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동하는 바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는 표현입니다. 자, 기관의 회전 속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자, 이 기관이라는 표현 때문에 틀린 거죠. 뭐 차량이나 뭐 자동차 아니면 바퀴라고 표현하면 괜찮겠지만 이건 기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이 답이 되는 거겠네요. 자, 자동차 후진하기 위해서 맞죠. 그다음에 기동 시 엔진을 무보화 상태로 주기 위해서 이것도 맞는 거죠. 변속기 중립해 놓고.